청주시 남이면 브런치 카페 설레임에서 29일 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초청해 무려 점심 식사 봉사를 진행했습니다. 설레임 카페는 올해 1월부터 매월 한 번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우리 노인네들은 점심 한 끼라도 이렇게 다정하게 맛있게 해주고 인심도 좋고 사람들이 참 좋아해 줘. 이번 봉사 활동 역시 지역의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여기 동네 주변으로 어르신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그냥 늘 봄에 뵈면은 따뜻한 밥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요. 드리고 싶고 근데 생각만 하고 행동이 안 되면은 계속 미뤄지더라고. 이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엄마 아빠도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저희 바로 교회가 옆이거든요. 저희 목사님이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차량 봉사가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브런치 메뉴를 안 좋아하시니까 그냥 쉬는 날 일반 음식으로 그냥 한 그릇 음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. 이어 조 대표는 카페를 차리기 전부터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며 바르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경영 소신을 밝혔습니다.